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초등학교 2학년 김지우 양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지우는 과연 평소에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초등학교 2학년 김지우입니다. 좀 작은 편이어서 관절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더 키키는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냥 성장판 자극이 된다고 그런 거를 자꾸 주변에서 얘기해서 수영 시켜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키게 됐어요. 키즈 카페 애들도 좋아하고 엄마도 쉬는 공간이고 지금 지우의 키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118cm 118cm 네. 어쩐지 약간 친구들하고 좀 있다 보니까 확실한 차이가 좀 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요즘 평균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의 평균 키가 127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우는 평균 키보다 8에서 10cm 정도는 조금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장기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좀 에너지가 이렇게 남아 있어야만 키가 크고 이럴 텐데 먹은 걸 다 활동에 소모하고 나면 쓰일 에너지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어머니께 그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 운동은 시간만큼이나 강도도 중요한데요. 땀을 적절하게 흘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자전거나 뭐 줄넘기, 달리기 같은 운동이 좋겠고 운동 후에는 꼭 적절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